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꿀잠 챔버, 진공 챔버입니다. 후! 공업에서 정말 중요한 단위인 진공은 우주의 대표적인 환경이고 공기 저항이 없는 기초 물리학의 전제이며 핵꿀잼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vacuum chamber. vacuum chamber. 요딴 걸 왜 만들려 하냐면 레진이라던가 뭐 실리콘 몰드와 같이 이것저것 그거 다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테스트로 한번 만들었었던 건데 뭔가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 보잖아요. 짜잔. 이 안쪽의 기포, 이 기포 녀석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와, 장난 아니죠? 아, 꼴보기 싫어. 아무튼 이 원하지 않은 기포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려면 탈폭이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탈폭기의 원리로는 진공 챔버 안에 공기를 전부 끄집어내 진공 상태로 만들면 안쪽에 이런 미세한 버블들이 빵빵 터져나감으로 내부의 미세한 기포들이 제거가 되는 그딴 원리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내쉰 숨이 해수면에서는 엄청 커지는 현상과 같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백큐엄 챔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게 먹으면 돼. 아크릴처럼 보일 순 있는데 이 친구들은 바로 PC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입니다. 별명으로는 방탄 플라스틱이죠. 이거 방탄 유리야. 이거 방탄 유리야 치워야. 20T, 즉 두께 20mm의 폴리카보네이트를 CNC 단차 가공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온 예쁜 재료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접착을 해서 좀 챔버 형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고고샷! 이번에 준비한 것은요, 실리콘을 뿌린 다음에 형태를 잡을 수 있게 아크릴을 레이저 커팅기로 잘라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PVA 풀 펴바르게 되면요 코팅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쉽게 뗄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사용한 붓은 물에 담궈두면 다 녹게 될 겁니다.
세 군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각각 뚫었습니다. 가운데다가는 진공기를 설치할 거고요. 반대쪽에는 공기를 나중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곳, 그리고 공기를 전부 끄집어내는 이곳. 여기 홀의 크기에 맞춰서 이제 탭을 내줘야 되는데 8분의 1 파이프 탭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사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탭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휴, 좋아. 어찌 저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챔버 형태로 잘 만들어 봤습니다. 테스트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와. 와, 장난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구부러뜨린 패트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정상적인 사이즈로 돌아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야. 자, 집어넣어버리고요. 공기가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고 이쪽에서는 공기를 반대로 빼주기 위해서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펌프를 가동시키면 되는 부분이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님들 이거 보세요. 정말 제가 있는 힘껏 꼬깃꼬깃 구부렸었던 페트병이 정말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펴지게 됐는데요. 오, 세상에. 오, 그죠?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를 다시 재주입을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대박. 오, 여러분들. 네, 처음 상태로 정말 홀쭉하게 완전히 찌그러진 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번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의 삼중점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온도에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물이 끓어버린 다음에 수증기화가 돼버리는 이론적으로만 항상 보이던 그 실험을 이 진공 챔버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도 아닌 일반 수돗물이 상온에서 이렇게 끓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든 광경이죠. 오, 대박. 진공 챔버 만들기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만들기에 집중이 됐어서 많은 실험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이 진공 챔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때 개꿀잼 결과가 나오거나 궁금하다 싶은 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위험하거나 노딱 영점 깍듯 잡힐 걸 거르고 유튜브 깍 nope. 야, 이거 발음 왜 이렇게 어렵냐? 너무 위험하거나 노딱 영점 깍 잡힐 걸 거르고 유튜브 깍 잡아서 실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